부마 항쟁의 민주화 열기는 유신 독재를 붕괴시켰지만 신군부 전두환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됐다. 박정희의 사망은 민주화가 아닌 신군부의 재집권으로 이어졌고 부마 항쟁이 무너뜨린 유신 체제는 전두환의 오공화국 헌법으로 되살아났다. 그렇게 부마는 잊혀졌다. 그리고 광주. 보안사령관으로 부마 항쟁을 지켜본 전두환은 부마 항쟁 때처럼 5.18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더욱 잔혹하게 진압했다. 냉전 체제 하에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시했던 미국은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 방조하면서 광주를 더욱 고립시켰다. 박정희를 붕괴시킨 부마, 전두환에 압살당한 광주. 한국 민주화의 뼈아픈 역사다. 자, 부마 민주항쟁 그 7개월 이후에 정확히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 우리 현대사의 크나 큰 이 전환기이자 이 변곡점이 됐던 항쟁인데요. 둘 사이의 관계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전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부마 항쟁 이후의 국내 정세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서 이사님. 네. 예, 부마 항쟁 이후에 우리 역사의 주인공을 들으라 그러면 역시 전두환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두환은 1979년 3월에 보안사령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6 부마 항쟁이 발발하고 11.6 박정희 피살 직후에 피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 본부가 설치되는데 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부의 구성에 경찰 출신 수사관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 고급 장교들을 요직에 앉힙니다. 그래서 보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합동수사단을 지휘권을 전두환이 지게 되죠. 그러면서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이 공안기관들을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무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리고 계엄을 핑계로 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한 뒤에 정권 탈취를 위해서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을 규합해서 하극상의 12.12 쿠데타를 만드는 겁니다.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버리게 되고 유신잔당들에 의해서 새로운 오공정부를 탄생시킨 거죠. 네, 뭐 지금 전두환 등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망쟁이 뭐 어쨌든 진압이 되고 다시 이제 광주에서 또 다시 이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광주 항쟁은 이제 부마 항쟁에 비해서 상당히 희생자나 피해 측면에서 훨씬 더 진압이 잔혹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은진 교수님. 부마 항쟁이 발생한 후에 언제의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광주 항쟁의 그 사이 아마 제가 보기엔 부마 항쟁이 진압된 후일 겁니다.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그 진압에 관련돼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공수특전단이 굉장히 가혹하게 진압을 해서 시위를 할 의욕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제 대개 표현을 하거든요. 아예 겁을 먹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수특전단은 더욱더 새로운 그 시위가 발생을 했을 때 완전히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압에는 경찰이라든가 주둔 그 군이라든가 그 공수특전단이 되게 동원이 되는데 사실 경찰의 경우에는 길을 꺾어 놓을 정도로 진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쫓아가서 그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둔 향토군의 경우에도 부마 항쟁 당시에 부산에 있는 그 향토 군수사령부인가요? 그 사령관님은 당시에 이거 군대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마산의 경우에도 항상 모든 그 시민들의 뇌리에는 공수특전단의 잔혹소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공수특전단은 시위 때는 사실 등장한 것은 극히 그 짧은 시간이고 대부분은 나중에 그 들어옵니다. 시위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시위가 끝난 다음이라고보다 공수특전단 때문에 시위를 못한 거죠. 시위가 중단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광주 사태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미리 이걸 깔아놨습니다. 전국에 시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공수특전단을 이미 다 배치시켜놨고,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은 24단과 해병대에서는 이미 미군과 협의를 다 끝냈다. 한미연합사와. 그래서 즉각적으로 24단과 해병대는 파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덫을 깔아놓은 다음에 5.18을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그대로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5.18의 특징은, 광주 항쟁의 특징은 시위가 진압되기도 전에 공수특전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항쟁은 시위가 진압되고 그래도 이틀인가 지나서 들어왔고, 마산의 경우에는 시위가 진압되고 그래도 하루가 지나서 들어왔는데, 광주는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른 점이죠. 네. 군대가 존재하는 게 국가의 안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어찌 보면 부마항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라는 것은 이 우리 군에게는 상당히 나쁜 경험, 교훈이었네요. 시위대가 겁을 먹게 해서 아예 시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배웠다 그러는데, 잠시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좀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어떤 입장이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차성환 의원님. 예. 미국에서 이제 그 1977년에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신 후반기인데요.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인권 외교를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제3세계의 독재 국가들에게 인권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 그리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카드도 들고 나와서 박정희 정부를 압박을 했지만, 결국 79년에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정책을 접게 되고, 오히려 이제 통상 이익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회담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인권 외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외교의 제1순위는 아니죠. 그 인권 정책이. 그래서 이제 그 어디까지나 이제 그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우선하는 그런 한도 안에서의 인권의 개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란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제 이란 혁명이 정점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이란에서 이제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미 대사관 그 인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결국 미국은 이제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것이 이제 80년 5월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서 존 위컴 같은 그런 당시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고 한미 연합 사령관이죠. 그래서 전두환의 집권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예. 네. 그 잠시 전에 이제 미국의 입장, 역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똑같이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고 진압이 됐습니다. 공수부대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미국의 묵인, 미국의 개입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어찌 보면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의 유사점인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두 항쟁 간에,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간의 인과관계 이 부분인데요. 인과관계가 어떤지, 뭐 학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참여했던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옥종해 부회장님. 예. 결론적으로
그 부마 항쟁은 12.6을 그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그 광주 항쟁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마 항쟁 이후에 김재규의 주장대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 분위기가 충분히 있었지요. 대구에서 계명대학, 영남대학에서 학내 시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남대학, 그 서울대학생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기 직전에 12.6이 일어났고 시위가 거기서 일단 멈춰지게 되지요. 그렇지만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12.6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또 12.6이 일어난 직후에 긴급조치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해제되고 부마 지역보다 더 억눌려 지내던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이라든가 사북 이런 곳들에서 다시 또 산발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지역이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마 항쟁과 광주 민주 항쟁 사이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연관성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부마 항쟁이 진압된 이후에도 또 확산이 있어. 그게 이제 연결고리로 광주로 넘어간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차성원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둘 사이의 연관성. 이 둘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마 항쟁이 12.6 사건으로 이렇게 12.6 사건이 이제 그 자체가 부마 항쟁의 어떻게 보면 성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유신 체제의 심장을 이제 무너뜨린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마 항쟁이 이제 그 박정희의 죽음으로 일단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런데 만일에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부마 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을 것이고 이것이 이후에 광주와 같은 그러한 전국적인 항쟁 그러니까 광주는 그 당시에 고립되어서 투쟁했지만 부마 항쟁이 계속 파급되어 나갔다면 전국적인 그런 항쟁으로 되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양자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세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두 분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한국의 군부의 동향 또 군부의 욕망 이런 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 쿠데타까지 전두환이 권력 찬탈을 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했고 그래서 하극상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계엄을 유지하고 또 그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은 그 박정희의 사망사건에 한정해서 조사하는 한시적 기구인데 이게 81년도까지 잔존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합수단의 그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중에 결국 중앙정보부 서리까지 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권력을 쥐고 계엄을 빙자해서 이 통제를 하는 이 이제 신군부의 정권 시나리오가 그대로 관철되는 과정들이 부마에서 그 광주까지 갔다. 이런 측면을 저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연계성을 그런 점에서 좀 봐야 된다. 깊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은진 교수님은 뭐 학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관성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연관을 찾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마 항쟁은 아무튼 긴급조치를 없앴고
소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유화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화국면을 틈타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모순이나 지금까지 억눌렸던 이야기들이 다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인 상황이고 또 그에 비례해서 군부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적정한 대응을 했죠.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됩니다. 근데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정보기관을 장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군인이 중앙정보부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4월 뭐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그 다음서부터 급격하게 국무위원들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설사 계엄령을 다 반대하고 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것을 그 좋게 보았던 국무위원들도 그 위협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저항운동의 세력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을 근거로 해서 각 대학에서 어떤 선언문이나 왜 우리가 민주화로 나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받들자다거나 또는 부마민주항쟁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을 풀어줘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뭐 그 다른 시위를 그대로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은 부마항쟁이 어떤 객관적인 그 기회를 만들어내었고 또 부마항쟁의 뜻을 이어서 새로운 저항운동이 발생을 했고 또 반대로 저쪽 통치 세력에서는 이걸 기하로 해서 더 탄압할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자, 부마항쟁은 이렇게 광주를 거쳐서 6월 항쟁까지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는 다시 촛불혁명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좀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9년 10월 독재에 고통받고 분노에 들끓던 국민들을 향해 조용히 성냥불을 그었던 부마항쟁. 유신체제 최초의 유일한 민중봉기였던 부마항쟁은 평범한 국민들의 기본권 투쟁이었다. 투쟁의 역사는 광주로 6월로 유구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독재자의 그림자. 아버지의 낡은 유산을 답습한 정권이 다시 살아남아 역사에 등장한 건 어쩌면 심판을 위한 각본이었을까. 79년 10월에 애국가를 부르며 자유를 외치던 국민들이 37년 뒤 촛불혁명의 현장으로 소환된 그때 우리 현대사는 조용히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는지 모른다. 네, 화면 잘 보셨는지요. 그 촛불집회 이렇게 그 계속해서 역사의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그다음 6월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촛불혁명으로 도도히 그 민주주의의 의식과 열망이 연결되고 있는 걸 좀 지켜봤는데요. 2016년, 17년 촛불혁명을 보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김종세 선생님 어떤 감회가 있으셨습니까? 예. 이제 한 2년 좀 지났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의 여러 성원들과 함께 서면에 거의 매주 나갔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서 초를 들고 주변에 보니까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 아주 저보다 훨씬 많으신 그런 어르신도 있고 모인 계층들이 전부 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컸어요. 그리고 요랑쟁 때의 서면을 다시 떠올렸고 부마항쟁 때의 부산과 마산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건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을 때 민중들은
어김없이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부망쟁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부마항쟁을 돌아볼 때 저는 한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부마항쟁이라는 것은 주권자 국민들이 헌법적 가치인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 문제가 나왔을 때의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였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한 것이 바로 부마항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마항쟁은 4월 혁명 이후에 20년 만에 대중투쟁의 전통을 부활한 사건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마항쟁 이후에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거리에 나선 대중들에게 커다란 저는 용기를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항쟁은 또 커다란 강물을 형성하였고, 아까 이제 앞서 우리가 패널들끼리 토론하면서 부마항쟁에서 그 유신체제를 완전히 걷어냈던 것은 6월 항쟁 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6월 항쟁 때 커다란 그 강물을 형성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부마항쟁의 이 강물들이 계속해서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옥정혜 선생님, 네,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네. 촛불 집회. 네. 저도 그 앞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우리 촛불 혁명이 성공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촛불은 굉장히 약한 불이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민주주의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을 지키듯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또 민주정부는 이런 비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은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 서는 그런 정부만이 민주정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뭐 부망쟁의 정신이 이 촛불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부망쟁과 촛불 혁명 뭐 동질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이은진 선생님. 네. 사실 그 1979년 부산 항쟁이나 그 마산 항쟁은 시 주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이 조직적이지 않으면서도 대규모의 참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뭐 자발적 참여라고 하던.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물론 요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누가 먼저 폭력을 야기시켰느냐. 사실은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그 폭력의 상당한 부분은 과잉 진압에 의해서 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기록을 계속 읽어 보면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시위 경우는 심지어는 그 시민들의 참여를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노력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과잉 진압으로 들어서는 순간 폭력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촛불은 그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서도 폭력화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잉 진압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지나친 그 진압만 없으면은 우리 시민들은 자기네들의 의사를 충분히 마음껏 표현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보면은 2016년 또는 2017년 초에 촛불 집회 와중에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것은 저는 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벌써 했죠. 뭐 제가 보기에. 당장 군대를 아마 투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79년, 80년, 87년
그 기억 때문에 여기서 잘못 투입다 갔다는 자기네들이 어떤 끝장이 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상원 선생님은 부망쟁 촛불 집회 어떤 동질성이 예.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부마와 촛불은 다 같이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국민 스스로가 또 시민 스스로가 이제 그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동질적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마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시민들도 물론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시민들도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촛불 항쟁은 그런 폭력을 최대한 자제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한 세력을 몰아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 40주년입니다. 부마 항쟁. 상당히 오랜 시간이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40주년을 맞아서 진상조사를 위한 이 역사적인 재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환 위원님. 예. 네. 저는 이제 부마 항쟁을 우리가 기리고 이렇게 역사를 역사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하는 이유는 물론 부마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지나간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그 정신과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게 정말 어쩌면 과거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21세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술 발전과 그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 사회의 굉장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를 매우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끔찍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을 가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을 앞으로 인류가 제대로 올바르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마 항쟁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옥정회 부회장님. 네. 네. 저는 실질적인 문제로 당장에 그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야 네.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마 기념관도 곧 설립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이 상설 연구소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그 뭐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학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또 항구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설적인 연구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민주 세력의 이런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부마 항쟁이 그 시민 속으로 좀 더 밀착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부마 항쟁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은진 의원님. 예, 이게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조사를 하면은 가해자가 드러나고 피해자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경우에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실어서 때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때리고 그 고문을 가하고 한 그 가해자의 입장에 섰던 거거든요. 저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서로 드러내고 밝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그 화합을 하면서 새로운 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의 경우에 거의 지금 반성하는 모습이라 증언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가해자 없이 어떻게 피해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당시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한 그 대한민국의 그 화합의 새로운 정치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은 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서 이사님. 아까 차석환 상임위원께서 이제 법이 개정됐다. 진상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예, 그래서 그 진상조사와 관련한 과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부마 항쟁은 4.5혁명, 6월 항쟁, 촛불 항쟁과 함께 승리한 항쟁입니다. 이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의 역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의 과정을 만든 국민 대중들의 기록, 국민 대중들에 관한 기록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들에 관한 기록과 증언 찾고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마 항쟁이 표면적으로 수그러들고 난 뒤에 26일까지, 10월 26일까지 도대체 김재규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밝힐 자료가 수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역사적 부마 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년 전의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민주주의가 위기가 왔다 이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국민 주권의 입장에서 실행한 것이 부마 항쟁이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부마 항쟁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현재 앞으로 닥쳐올 또 한 번의 위기, 또 두 번, 세 번 민주주의는 항상 그런 위기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잊지 않고 부마 항쟁을 되살려서 현실에서 적용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 모두가 같이 눈을 부릅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분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토론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입니다. 부마 항쟁 40주년이 됐습니다. 4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어찌 보면 저평가돼 있던 부마 항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번에는 확실히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4.19 혁명에다가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 6월 민주 항쟁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부마 항쟁의 역사적이고 민주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확고히 하는 방안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